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그가 드렸는데 오늘 장면에 보면 그 일천 번을 드렸던 그것보다 더 크게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또그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환경 또 다양한 상황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또 기도와 성전을 또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또그 기도에 반응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니까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5절에서 보는 것 같이 서서 이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서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축복의 첫 마디가 56절인데요. 5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솔로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최우선적인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태평과 또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과 삶의 평화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7절을 통해서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언약궤를 들고 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 언약궤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향하였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잡고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제사장이 이 재물의 피를 이 번제단 사이에 뿌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면 됩니다. 다윗 시대 레위인이 3만 8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늠해 볼때이 솔로몬 시대에는 아마 제사장의 수가 2천 명에서 한 3천 명의 정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일 또 7일에서 14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4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정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이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제물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그 1,000번제를 그 제사보다 더 능가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였습니다. 또두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뭐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보면서 유다가 그것은 너무 지나친 낭비다라고 말을 할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향하여서 그 여인을 그냥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예비하였다라고 오히려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어찌됐든 정말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나의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한 적이 몇 번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주 일마다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갔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정말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과연 나에게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수 있는 정말 최선의 모습, 정말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이때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셨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솔로몬의 아름다운 이 제사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절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희생과 또 많은 제사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가들이 그 가운데서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정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풍성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